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인천에 있는 오토마트 차량 보관소에 와 있습니다. 괜찮은 벤츠 차량이 한 대 나와가지고 내 외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말이죠. 네, 오토마트 공매 차량 보관소인데요. 공매에 나와 있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도 이곳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벤틀리도 있고 S클래스도 있고 정말 차가 많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신분증과 방문객 출입부를 작성을 한 다음에 키를 받았습니다. 이제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타고 싶은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미니 쿠퍼, E클래스도 많이 나오고 3블럭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니? 나와라. 차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키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낙찰받았던 벤츠 CLX250D는 키가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벤츠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했거든요. 키 하나 더 만드는데 얼마냐 물어봤더니 얼마래요? 65만원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서 업체에서도 키를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2017년식부터는 또 복사가 안 된대요. 그거는 서비스 센터에서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드디어 차량이 눈앞에 있습니다. 43수 243이죠. 예쁘네요. 타이어 마모가 조금 심한 것 같고요. 타이어는 교체를 해주면 되고 휠 같은 경우에도 흠집이 조금 있지만 복원하면은 깔끔하죠. 외부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가 좀 많이 쌓이고 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차 한번 하면은 깔끔해지죠. 네, AMG. 벤츠에 이 AMG 마크가 있다? 그냥 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벤츠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성능을 보여주죠. S63 모델이에요. 2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제 가격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신 이 AMG S63 2017년식이고 휘발유입니다. 주행거리는 72,140km 정도 탔네요. 키로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관은 파손되거나 흠집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찌그러짐이라든지 뭐 찍힌 자국 또한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이 부분만 도색하는데 20만원도 안 됩니다. 외관을 봤을 때는 크게 돈 들어갈 거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기대됩니다. 네, 손잡이를 잡으니까 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배터리도 상태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시동이 바로 걸릴 것 같아요. 아, 내부 모습 멋지네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S63 고급스럽습니다. 2017년식이기 때문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해요. 그럼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시동을 걸기 위한 준비가 자동으로 되네요. 배터리는 살아 있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네, 지금 음악이 굉장히 올드하긴 하네요. 아, 정말 멋집니다. 네, 지금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작동은 잘 되고 있고요. 네, 깜빡이도 잘 들어오고 지금 워셔액은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뭐 이런 버튼들도 잘 작동을 합니다. 아,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부분에 노란색 등이 뜬 게 조금 아쉽거든요. 제가 처음에 벤츠 E클래스 2012년식을 낙찰받았을 때도 네, 요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었어요. 특별한 거는 아니었고 부품 하나 교체하니까 바로 사라져 버렸었거든요. 연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굉장히 깊어요. 차 너무 깔끔하고 수납 공간들도 곳곳에 있고 또 이거를 위로 열면 이렇게 음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나오네요. 네, 이걸 누르니까 엉덩이가 시원해지고요. 이걸 누르면 엉덩이가 뜨거워지겠죠. 다 작동이 잘 됩니다. 지금 보니까 72,141km를 뛰었네요. 제 차랑 작동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비슷해요. 근데 시트는 정말 제 온몸을 딱 잘 감싸주네요. 포근하면서도 편안합니다. 아, 이 차 타고 신나게 달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어우, 소리가. 여러분들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동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와, 웅 하는 소리 들리셨나요? 네, 우선 내부 모습 살펴봤고요. 보수석에 한번 제가 앉아보도록 할게요. 뒷자리가 얼마나 좁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우, 역시
아우 역시 타는 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확실히 좁아요. 성인이 타고 장거리 가기에는 좀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제가 키가 179인데요. 그냥 정자세로 등 딱 붙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아쉬움인데 어쩔 수 없죠. 투도어고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차량은 가족용 차량으로는 비추해요. 네, 벤츠 AMG S63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입찰을 했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스피드 옥션이거든요.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자동차 경매 물건들 자세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유튜브를 항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벤트를 하죠. 부동산 경매의 기술, 책, 항공 구매 후에 발품불패 카페 오셔가지고 인증샷 올려주시면 스피드옥션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요.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명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전 회차를 넘겼네요. 그래서 8,411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2등은 7,756만원이었고요. 모터스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딜러가 가져갔겠죠. 경매 초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2차 때가 7,700이었고 3차가 5,390만원인데 왜 2차 때 안 들어오고 3차 때 와서 2차 때 가격을 넘길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1등한 분께서 2차 때 이 물건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8천만 원에 받든 또 1억 천에 받든 단 100만 원이라도 남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라든지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질러야죠. 남는 게 있다라고 하면 2등과의 격차, 또 전에 차를 넘기든 안 넘기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수익이 중요한 거죠.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저는 입찰을 하지 않았는데 물건은 잘 봤고요. 낙찰 받으신 분은 이 차를 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이 차를 또 새로 사신 분은 좋은 차 오래오래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